연방의회에서 4주 유급 가족휴가 제도가 다시 추진됩니다. 1년 중 본인과 가족을 위해 4주간의 의료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오물과 함께 방치돼 논란이 됐던 LA 한인타운 쓰레기집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집주인은 강박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독성이 높고 위험한 신종 마약이 유통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유통 경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11년 안에 최악의 기후재앙이 올 것이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내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억 톤씩 줄여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4주의 유급 가족휴가 제도를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법안이 승인돼 시행된다면 임금은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산되는가 싶었던 유급 가족휴가제가 다시 추진됩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에 유급 가족휴가를 다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12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유급 가족휴가 제도는 지난주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4주로 줄인 절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appropriate for this legislation. It fits very comfortably with child care, health care, home care, family and medical leave, and it has the full support of our 유급 가족 휴가 제도는 1년에 4주 동안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병간호 등을 위해 휴가를 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유급 가족 휴가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능률을 올리고 일터로의 복귀를 촉진시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거쳐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2년 내에 유급 가족 휴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19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 뉴기아 등 유급 휴가가 없는 8개국 중 하나였으며 선진국 가운데선 유일하게 가족 유급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꼽혀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174개국이 시행 중인 유급 출산모 휴가는 평균 일수가 29주로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인 4주보다 7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이 1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며칠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시 당국이 직접 수거에 나서는 등 드디어 대응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악취와 각종 벌레대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8피트 높이까지 쌓여있던 낡은 상자와 가구 등은 하나둘씩 치워집니다. 방치된 쓰레기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결국 LA 시 당국이 나서 거주자와 합의 끝에 치우기로 한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치인 만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거 작업은 최소 수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에서 쥐하고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거 상상하면 끔찍하죠, 온몸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참았다는 것도 참 힘들었겠어요. 이 주택의 소유주는 90대 여성으로 60대 아들과 이 집에서 수십 년간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아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장애를 갖고 있어 온갖 잡동사니를 수년 동안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They're nice people. That's the thing. They're nice people. Even the mother, she's serving the church. I hope this will stop. 정신과 전문의들은 저장 강박증은 뭐든 버리면 불안함을 느끼는 심리적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우울증과도 연결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집주인과 아들을 직접 방문해 도움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환각 효과가 있는 신종 마약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페인트라 불리는 이 마약은 중독성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신종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메사베르드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마약 경고문이 발송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 사이에서 페인트라 불리는 신종 마약이 비밀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지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Thinking, on earth are kids getting a hold of that? These things can be really dangerous because you don't really know what's in them. I feel that we don't have any control over our youth. They're just out of control. You have to pray over your children. You have to pray, and you have to teach your children that that's not appropriate. 페인트 마약은 젓갈색 가루가 채워진 투명한 캡슐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약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데다 중독성까지 매우 높습니다. 뇌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약물에 특히 취약한 만큼 마약 사용은 10대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마약은 한 알에 단돈 $5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I mean, I don't take it, so if I do a drug test, I'll be fine. Yeah, that's some hard stuff. Nobody's tried to sell it to me, but I've had friends say that people are trying to sell it to them. And it's scary, because I'm like, what if someone tries to sell this to me and things go haywire because I say no?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10대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명 과자 상표로 포장된 식용 마리화나 제품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기준치를 훌쩍 넘는 마리화나 활성 성분인 THC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자로 위장한 마리화나부터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마약까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류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예방 교육과 중독 치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최악의 지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탄소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예상보다 빨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을 강력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 온도가 늦어도 11년 안에 섭씨 1.5도 기준을 넘으면서 최악의 기후 재앙이 올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특히 각국의 과학자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감축이 없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2042년까지 섭씨 1.7도, 2054년까지 섭씨 2도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 제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선 매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팬데믹 동안의 비슷한 수준인 즉 14억 톤씩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매년 핵무기를 최대 20개 이상 만들 수 있다는 게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CISC는 북한의 우라늄강 채굴량이 핵폭탄을 최대 2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CISC는 북한의 연간 우라늄강 채굴량이 공개된 3만 미터톤이 아닌 최대 36만 미터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연 최대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우라늄 정광 처리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매년 핵폭탄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인데 북한이 가진 역량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만 사용하고 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앞서 미 육군은 북한이 매년 6개의 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주로 위성사진에 의존해 북한의 우라늄강 채굴량을 추정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이후 북한이 평산과 영변 핵시설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최근 들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신무기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 신청이 내일 마감됩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중부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마감된다며 신규 지원자들은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텍사스 당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주택 렌트비와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구호자금을 지원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까지 20만 9천여 가구에 11억 8천만 달러가 지원된 상태며 텍사스 주 당국은 현재 검토 중인 추가 신청자들을 위해 6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긴급 렌트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211 번호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문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을 거면 매주 검사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4,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미국이 오늘 100인 이상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대형 사업장 고용주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에게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확인해야 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의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미국 노동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know the most disruptive thing in a workforce is to have a COVID outbreak. 이외에도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에 이어 대형 민간기업과 헬스케어 직원들에게도 완전히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최대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원들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규정이 주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는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하이오주와 켄터키, 테네시주 등 19개 주는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행정부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25만 명의 환자를 예방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미 제약사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인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머크앤컴퍼니의 몰루피라비르를 복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언제부터 공급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에만 1천만 명분을 생산하고 내년에 생산량을 2배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와 독일 등 연구진 29명은 생물학 저널 셀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뇌세포는 물론 뇌로 향하는 후각신경세포조차 감염시키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애초 코 속 점막 내부에 있는 후각신경세포에 지지세포만 감염시킨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부작용의 전형적인 증상인 후각장애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피터 몸바트 센터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후각 장애에 대해 후각 신경세포가 감염되지는 않지만 이를 지지해주는 세포가 파괴된 결과일 수 있다면서 지지세포가 재생할 때까지 후각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식료품 사재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몸싸움을 벌이다 실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대형마트. 사람들이 쌀을 사기 위해 서로 밀치면서
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디야, 꽝꽝, 수술할 거냐? 난리통 속에 한 여성은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면과 채소, 식용유 등 닥치는 대로 쓸어담는 바람에 식료품 진열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사재기의 발단은 지난 1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공고문이었습니다. 가정은 겨울철을 앞두고 생필품을 비축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비하라는 신호로 잘못 해석된 겁니다. 산둥성 진안시가 최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전쟁 대비용 민방위 가방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전쟁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장수성 창저우와 허난성 정저우 등에선 봉쇄에 대비하려는 사람들로 사재기가 유독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올해 식량 비축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례적으로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대중이 정부 공고안을 오해했다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에선 예비군 소집령 등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돌며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온 해킹단체 다크사이드의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다크사이드의 핵심 지도부의 신원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천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크사이드의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국가의 용의자가 체포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보상금 제공은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자를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 최대의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멈춰서며 유가 급등과 개솔린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연방수사국은 러시아에 기반을 둔 다크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9월 무역 적자가 다시 사상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9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적자가 한 달 전보다 11.2% 급증한 80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802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폭 무역 적자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미국 주요 항만의 물류 대란 속에서도 수입이 2,885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2,076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 감소해 적자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계의 상품 수요와 기업의 설비 수요가 살아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로 기업들이 생산 라인 확충에 애를 먹으면서 무역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유럽 4개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와 원전 건설 등 경제협력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7박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합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유럽 국가 중 최대 투자처로 660개 우리 기업이 진출한 비세그라드 그룹.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에서 과학기술과 제약,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력사업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수소경제 육성의 힘을 모아 탄소 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을 잇는 고속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도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신공항과 슬로바키아 공항 현대화 사업, 체코 원전 건설은 우리 기업이 맡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탄소 중립까지 상당 기간 원전을 통한 발전이 불가피한 만큼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해외 시장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동유럽 4개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헝가리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3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 의지를 재확인했고 G20 정상회의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짧게 만나 공급망 구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로 국제사회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득표율 계산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10%포인트 이상의 승리를 자신한 반면 홍준표 캠프 역시 5%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오늘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 본경선에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원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홍준표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고 자신했습니다. 30명이 넘는 현역 의원과 대다수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캠프 소속인 데다 9월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 중 60% 이상이 윤 후보 지지층이라고 주장합니다. 19만 명 중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에서 신규로 가입한 당원 수가 한 11만 몇천 명으로 한 62% 정도 됩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도 박빙으로 봤습니다. 지난주엔 이른바 개사과 논란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번 주 다시 반등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박빙의 접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반면 홍준표 후보 측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며 결국 5%포인트 넘는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 사과 파문 이후 식용계 발언과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망언이 겹치면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좁혀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제가 10%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럼 갑자기 바뀐다면 여론 조작이 되죠. 당원 투표도 1, 2차 예비 경선 때와는 달리 접전 양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았고 9월에 가입한 신규 당원 상당수도 홍 후보의 우호적인 젊은 층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고무적인 것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2040의 남성층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는 36만 3천여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63.89%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액 주주들의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시하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평가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선 소액주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우량주 장기 보유를 권장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사실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뭐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자는 게 아니고 추가로 거칠 세수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도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최대 17조 원 예상되는데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8조 5천억 원의 예산만 더 있으면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청와대도 당정간 엇박자를 낼 일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원천적 반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당정 간의 협의, 국회의 예. 협의를 통해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전날 웹툰 제작 현장에서 오피스 누나 이야기란 웹툰 제목을 보고 화끈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목의 선정성을 지적하려다 제작사 입장을 고려해 돌려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대장동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의 지나친 이익을 막겠다는 건데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에 명시하거나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 민간 이윤에 제한을 두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아래로 묶는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도 현재 20%대 수준에서 50% 안팎까지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논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국토부도 공공출자가 50%를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정해진 민간 이윤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을 위해 투자되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물타기 성격이 짙다며 법안 심사보다 진상규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 등은 민간 이윤을 사업비의 6%로 제한하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 자체를 피할 순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핵심 인물 중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배임 혐의의 윗선과 로비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이른바 윗선이 개입했는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팀과 성남시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로서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사업 팀장을 지냈던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양측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도시공사 내에서 간부들과 갈등을 빚으며 물러난 걸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사장의 퇴진 경위부터 따져볼 예정입니다.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이 전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지난 9월 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지만 수사팀으로선 추가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동안 주춤했던 법조계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곽의원부터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지난달 폭발한 스페인 라팔마섬 화산 탓에 섬의 자연과 마을이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50년 만에 폭발한 스페인 라팔마 섬의 쿰브레비에아 화산은 7주째 여전히 용암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흘러내린 용암으로 축구장 950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폭발 후 공중에 날리는 화산재 탓에 주민들은 우산을 쓰고 다니거나 곳곳에 쌓인 화산재를 치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요. 숲과 농장들도 화산재에 덮여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 용암 분출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4일 인도에선 최대 명절이자 빛의 축제인 디왈리를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모여 촛불과 등불을 밝혔습니다. 힌두교 신들에게 나흘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축제에 정부는 대규모 모임을 피하라고 권고했지만 시장과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이날 축제가 열린 이후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2,000명으로 전문가들은 축제 기간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고 일각에선 축제에 사용되는 폭죽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폭죽 사용 금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돗물에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으나 수년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환경단체를 인용해 지난 2년 동안 미국 당국이 수돗물에서 50여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에서 농약 성분과 방사성 물질 성분들이 검출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 미국 미시간주 한 도시 수돗물에선 납성물이 검출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매체는 당국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돗물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의 종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40명의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가 500m 깊이의 협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도로 사정이 열악한 곳을 주행하던 버스가 산기슭과 부딪혀 협곡으로 추락해 여성과 어린이 등 22명이 숨졌으며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당국은 과속 문제 등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3기였습니다.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인도양에 있는 한 섬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서 장관이라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크리스마스 섬 홍게 대이동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며 붉은 물결을 이루는 작은 생물들. 자세히 보니 셀 수 없이 많은 붉은 개들이 떼지어 이동 중인데요. 인도양에 자리한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에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붉은 개의 행렬이 시작된 겁니다. 숲에서 흙집을 짓고 사는 수천 마리의 붉은 개들이 10월 말 우기가 찾아오면 산란을 위해 바다로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이 시기에 맞춰 현지 주민들도 붉은 개를 보호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개들이 행여 차에 깔리지 않도록 바리케이트를 도로에 설치하는 건 물론이고 특수 장비를 바퀴에 장착한 채 저속 운전을 한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귀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볼 수 있어요. 메시 부부의 선행입니다. 안경에 부착한 인공지능 장치 덕분에 신문과 잡지도 읽을 수 있게 된 시각장애인 청년. 일면식도 없는 메시 부부가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계를 선물한 덕분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시력을 모두 잃어버린 아르헨티나 청년은 바이올린도 능숙하게 연주하며 스케이트보드에 수영까지 즐기는 등 활동적으로 삶을 즐기고 있는데요. 최근 친구에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줄 수 있는 놀라운 AI 장치가 나왔다고 말했는데 이를 들은 친구가 자신의 SNS에 장치에 대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팔로워 중 메시의 부인 지인이 이 글을 읽고 메시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간 건데요. 리오넬 메시 부부의 선행 덕분에 시각장애인은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린 기분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악명 높은 갱단 두목들이 백신 특사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총도 맞고 백신도 맞았다. 갱단 두목 백신 권고입니다.
우락부락한 최고의 얼굴엔 문신을 한 남성들. 신상치 않은 외모의 이들은 뉴질랜드의 악명 높은 7개 원주민 갱단 두목들인데요. 이들이 카메라 앞에 선 이유,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랙파워 라이프라는 조직의 두목은 총을 몇 방 맞은 적이 있다면서 백신도 두 방 맞았으니 당신도 나처럼 백신을 맞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자신을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이 두목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맞자고 말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마오리 진흥부 장관은 백신을 꺼리는 지역 공동체의 접종을 독려할 방법을 찾다가 갱단과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협박이 아니라 권유 맞죠? 라면서 접종률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겠다는 반응입니다. 알프스의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위스의 한 식당 앞이 콘크리트 벽으로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방역수칙 어긴 음식점, 콘크리트 벽으로 차단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스위스 체르마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레스토랑 입구가 커다란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업주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현재 스위스는 레스토랑과 같은 실내 출입을 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음성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식당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자 경찰이 손님 방문을 막기 위해 레스토랑 앞에 콘크리트 벽을 세운 겁니다. 결국 지난달 31일 레스토랑 공동업주 3명이 구금됐고요. 경찰이 출입문을 차단했지만 손님들은 뒷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십 명의 사람이 현장으로 달려가 항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한때 음식 중독으로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로 불렸던 환자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몸무게 250kg,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입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현재 몸무게 250kg에 달하는 영국에 사는 폴 메이슨 씨인데요. 지난 3일 현지 매체는 한때 매일 초코바 40개를 거뜬히 먹으며 하루 2만 칼로리를 섭취해 몸무게가 508kg이었던 폴 메이슨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위 절제 수술과 다이어트 병행으로 120kg을 감량해 꾸준히 건강을 이어오던 그에게 현재 위기가 닥쳤는데요.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져 요요 현상이 찾아온 겁니다. 현재 그는 만성 관절염으로 혼자 이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누구보다 자신의 의지가 제일 중요함을 알고 있는 폴 메이슨 씨. 다시 체중이 늘어나 실망스럽지만 낙담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